비둘기 파워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국내 증시마저도 하락을 했죠. 지금 파워 효과보다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투자 심리를 흔드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번 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좀 경계 심리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서 파월보다 젠슨황의 파워가 더 큰 걸까요? 엔비디아 오늘 주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 시간은 뉴욕 증시에 집중해서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잘 버텨줬습니다. 장중에는 하락권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당 막판에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0.16% 오름세를 보였고요. 3대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상승한 지수이자 사상 최고치 기록 행진을 썼습니다. 41,249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비중이 좀 큰 나스닥 지수 0.85%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32%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비둘기 파월 효과가 단 하루 만에 끝나면서 주요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헤드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8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조금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일단 M7 장중에는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일부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0.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0.3% 오름세를 보이면서 M7 종목 중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0.8%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2% 넘게 하락 하면서 다른 반도체주 전반에도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4% 이상, AMD가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내림세였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장비 쪽에도 지금 빨간불, 강한 하락세를 의미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메타가 1.3% 내림세, 아마존이 0.87%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이날 좀 강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죠. 반면에 에너지주가 가장 크게 이날 11개 섹터 중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의 이슈들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밤사이에 소폭 오른 가운데 9월 9일 아이폰 16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의 인공지능이 이 아이폰 16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교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행사의 프레이즈가 이제 새롭게 빛난다라는 그런 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에 걸맞게 과연 아이폰 16을 기점으로 애플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엔비디아 밤사이에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작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블랙 먼데이 이후 주가가 26% 이상 크게 올랐던 만큼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캐나다에 중국 제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 중 캐나다로 수출이 되는 전기차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금 이슈가 핫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날도 시장 반도체주가 대체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들이었는데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 데이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퍼센티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는 꾸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2024년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20% 이상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 0.1% 상승으로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에는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림세로 반응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지금 컨센서스는 1년 전 대비 매출이 11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총 이익률은 75.8%로 1분기 대비 3%포인트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를 과연 엔비디아가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서프라이즈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꼭 가이던스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엔비디아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36.9, 거의 37이죠. 37로 탑6 종목, 시가총액 기준 탑6 종목의 평균인 29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상승폭이 작거나 미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실적이 기대를 맞추는 건 당연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투자자들 AI 관련주를 모두 매도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향방이 엔비디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섹터가 많이 뛰었으니까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3.5% 이상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연중 차트 한번 보시죠. 3월 이후 조금 주춤했던 하향 추세에 있었던 국제 유가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8월 이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이날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가장 큰 이슈로는 리비아 동부 정부가 원유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리비아의 지금 전 세계 원유 생산량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9%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물량이다라는 이야기들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만큼 WTI의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전날에는 비둘기 파월에 반응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다시 10년물, 2년물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0년물이 3.818%를 그리고 2년물이 3.94%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금값 역시 달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국제 금값인데요. 밤사이에도 0.35% 상승을 했고요. 연중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달리면서 최고치 경신 이어가고 있는 국제 금값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이델리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둘기 파월 효과가 하루 만에 미국에서는 끝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동의 긴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시장 상황은 어땠었나요?
유럽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양측이 전면전을 불방케하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양측이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했으나 중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이 유럽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미래 시장 전망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모습이 역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범 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518.05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0.09% 내린 18,617.02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18% 오른 7,590.37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오늘 휴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5%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중동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을 띠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고요. 파벌 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광업 및 에너지 상품 전략가는 중동 분쟁의 확산 우려로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응에는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3에서 4%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긍정적인 이슈를 생각해 보자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의 나타나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시장의 여러 관계자들 또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날 섹터별로는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최대 부동산 기업 보노비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3.7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원유 가격 급등으로 석유 및 가스 섹터도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A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 사례도 두드러졌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텔레콤 이탈리아는 오늘 2.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미디어 그룹 비벤디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텔레콤 이탈리아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자업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크게 폭락한 주도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마이어버거는 미국 콜로라도 공장 건설 계획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45% 폭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오는 금요일이죠. 30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발표가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유럽에서도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 사용 20개국이죠. 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속보치도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소비자 물가 통계도 이번 주에 속속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설정하는 기초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선 이 지표에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국내 총생산 수치하고 고용,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오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단기간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1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다라는 평을 속속 내리고 있어서요. 유럽 시장에서는 여기에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에서도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